가자. 토요일 오후 딸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블루밍딜 백화점에 잠깐 들렸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소리를 따라가 보았더니 아, 오늘이 르늘 뉴 이어 중국 설날이라서 중국 사자축 공연이 있네요. 사자의 위험 있는 모습이 악을 누르고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전통 명절이나 각종 행사 때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바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뵐게요. 응, 가족들이 집에서 밥 먹었나? 아, 아네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 여기 딤섬집은 열렸어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메뉴를 밖에서 확인한 후에 저희도 줄을 한번 서볼게요. 주문하고 보니 거의 새우가 모두 들어가 있네요. 드셔보세요. 어우, 잘 가. 사람이 많아서 이곳은 어디인가 했더니 코춘 쿠키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중화요리집에 가면 디저트로 꼭 나오는 코춘 쿠키. 코춘 쿠키가 이렇게 다양한지 정말 몰랐네요. 이곳에서는 이처럼 손수 모양을 내서 운세가 써있는 종이를 하나하나 넣으시더라고요. 중국 식당에서 디저트로 주는 포춘쿠키는 중국의 전통이 아닌 캘리포니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서 직접 쓴 메시지를 박스와 함께 주면 쿠키 안에 직접 이렇게 넣어준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차이나타운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곳은 각종 차를 파는 곳이었어요. 정말 다양한 차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구경해 보려고요. 저희는 간단히 시음만 하기로 했어요. 저 멀리 샌프란시스코 랜드마크로 손꼽힌 트랜스 아메리카 피라미드 빌딩이 보이네요. 오늘이 설날이라고 이곳 저곳에서 작은 폭죽을 터뜨리네요. 이곳 차이나타운은 1848년부터 들어온 중국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북미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중국의 거리랍니다. 미국 속의 중국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중국인 8만 명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하고요.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은 중국인들만의 문화와 언어,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느 차이나타운보다도 더욱 중국의 색깔이 짙다고 합니다. 이곳은 한국의 동대문 시장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중국에 관련된 모든 물건이 다 있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중심가이다 보니 고층 빌딩의 불빛이 너무 멋있네요. 저는 반대편에서 걸어왔지만 이곳이 차이나타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드래곤 게이트랍니다. 지붕 상단에는 청동으로 만든 두 마리의 용이 장식되어 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